네,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는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외교 슈퍼 위크라고 불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오늘 정오를 조금 지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고 방한 일정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오늘 있을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떤 얘기들이 논의가 될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대학교 박원경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순방 일정이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일정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이미 조금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문 대통령이 직접 그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전에 뭐 얘기된 것은 아니었고요. 원래는 이제 오산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해서 캠프 험프리스를 이동을 한 후에 거기서 일정을 마치고 청와대로 올 때 와서 이제 우리 문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는데 문 대통령이 환영하는 그런 입장으로 먼저 거기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한 것이죠. 이것이 벌써 뭐 한미동맹의 중요성 또 환대한다라는 거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충분히 보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아무래도 북핵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거다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어떤 강경한 대북 메시지 보내게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가장 핵심은 역시 북핵 문제고요. 최대 압박을 이제 북한에 가한다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입장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우려했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강력한 발언들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염과 분노, 뭐 북한을 철저하게 파괴를 하겠다. 그런 좀 절제되지 않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우려했는데 지금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보낸 메시지를 보면 상당히 절제된 메시지를 북한한테 보냈습니다. 물론 북한이 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어떤 뭐 군사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표현들은 포함하지 않았고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에 대해 압력을 최대한도로 높여가겠다.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도 뭐 당연히 지금 일정 중에 핵심은 북한 핵 문제니까 뭐 수차례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뭐 좀 그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의 어떤 강력한 메시지보다는 좀 절제된 메시지 그러나 또 단호하게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 없다. 이제 그런 메시지들은 충분히 전달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게 중국과의 관계에서의 미묘한 기류입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중국과 사드 합의를 하면서 이른바 3불을 밝혔는데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사드에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합의가 트럼프 행정부의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노력에 좀 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제가 좀 이해를 합니다. 3불이라는 것은 뭐 우리 정부에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것이 어떤 공식적인 뭐 협약이나 어떤 그 합의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니죠.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제 구두로 얘기를 한 것이고, 근데 이것을 중국 정부에서는 마치 합의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 사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중국 내부의 국내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한국에 요구를 한 거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사드를 더 이상 배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그거는 앞으로도 사드 더 배치 계획은 없습니다. 뭐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드보다는 이제 페이트리엇 시스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제가 좀 우려하는 건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MD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미 지난 6월에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지난달 말에 했던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도 그렇고 한국과 미국이 각자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체제를 갖고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상호 운용성을 증진시킨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군사적으로도 훨씬 의미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또 중국이 뭔가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고요. 또 한미일도 3국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은 지금 필요합니다. 뭐 북한의 이런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안보 협력은 아주 필요하고요.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수상이 지금 바로 어저께 그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엇박자가 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없지는 않는데요. 제 판단에는 이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 와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얘기를 하고 공동 성명을 하고 또 기자회견에서 뭐 원칙 차원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북한 핵과 미사일 대비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강화시켜 나간다. 그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하면 이런 오해는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현안 가운데 하나가 통상 현안입니다. FTA 재협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미국이 철강, 태양광에 이어서 반도체까지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미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얘기를 하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것이 목표가요.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북한 핵 문제의 문제를 핵심적인 문제로 다루겠다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영내 동맹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통상 문제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통상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 미국 내 이 현재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해볼 필요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지난 70년간 역대 최저입니다. 이게 11월 2일자로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지금 공동 조사를 한 건데 지지율이 37%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또 더 심각한 것은 응답자 중에 65%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성취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아시아 순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비록 뭐 북한 핵 문제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당장 어떤 성과를 보기는 굉장히 힘들죠. 대신에 통상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과 일본 저는 결국 중국을 지금 최종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에서는 이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해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본에서도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력하게 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수상과의 그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그 일본의 그런 무역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이번에 와서도 우리 예상보다는 좀 강력한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세이프가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뭐 사실상 무역 장벽 아닙니까? 특히 이제 반도체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이 완전히 전면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FTA 재협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또 한국의 시장을 더 개방하고 미국의 이제 제품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압력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을 전후해서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용어 대신에 인도 태평양이라는 용어를 좀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태 지역 전략에 대해서 좀 새로운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많이 그렇게 예상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도 태평양이라는 것은 이게 처음 시작된 게 2006년 아베 신조 수상이 쓴 책에서 나온 거고요. 일본, 호주, 인도가 미국과 연대해서 중국과 북한에 맞서는 주권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그런 일종의 연대 전략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구체화된다면 한국 입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의 현 정부는 어쨌든 간에 북한과의 대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과도 굉장히 어려운 관계에서 지금 이제 막 벗어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전략이 미국의 공식 전략으로 구체화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일본에서 아마 이런 얘기들이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지금 뭐 공동 기자회견과 성명에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뭐 아베 신조 수상은 당연히 이 문제를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이번 아시아 방문의 핵심은 중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국을 그렇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을 상대로 당연히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고 또 경제적인 그런 문제도 중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도 이 얘기는 구체화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제가 계속 주목하는 것이 이게 맥메스터 미국 백악관 보좌관이 이 브리핑을 하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브리핑을 하면서 이 표현을 18번을 썼거든요.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일종의 이제 공식화된 미국의 전략이 아닌가 하고 우리들이 다 예상을 했는데 일단 현재까지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공식화하지는 않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예상되는 북핵 문제, 한미 FTA 주요 중심으로 전망을 해봤습니다. 한동대학교 박원균 교수 말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